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되는 마스코트 윤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요즘 완전 핫한 힙지로에 왔습니다. 여기에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되게 유명한데요. 저랑 같이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실까요? Let's go! 여기 진짜 힙지로 느낌 난다. 와... 나 요즘 왜 이렇게 관종 같지? 너 맞아, 관종이야. 난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가게들에 맞게 아트워크가 돼 있더라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좀 진짜 힙한데?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인쇄소로 되게 유명했어. 엄청 많았대. 그래서 인쇄소에서 일하던 직원분들이 퇴근길에 노가리집 가가지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노가리를 먹었대요. 와, 루프탑도 있다. 짠!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대박이다. 1,500원이야 가격이. 그럼 당연히 노가리 황태랑 생맥주 3개를 시킬까? 바로 이거예요. 1,500원이면 충분하죠? 너무 큰 걸 기대하셨으면 돈을 더 주세요. 아, 근데 난 이거 뜯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뜯어먹으면 되나? 오,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완벽한 맥주 안주 아니야 이거? 20대 중반이 되니까 마른 안주가 맛있어졌어. 나 옛날엔 진짜 싫어했거든. 난 이거 괜찮은데? 여기 혼자 와도 부담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1,500원에 부담 없는 안주에 맥주 한 잔 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 난 너무 좋아. 하지만 나는 식욕이 좀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솔직히 치킨도 시켰어요. 이게 여기서 유명한 거래요. 진짜 말 그대로 마늘 치킨인데? 오늘 키스하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다리 먹어도 돼? 방송한다고 다리까지 양보하는? 우와, 엄청 바삭해. 진짜 맛있어. 이거지 이거. 너무 맛있어. 마늘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고 난 좀 맵고 자극적이고 나중에 배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달아요. 배 안 아플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자, 이제는 먹태를 한번 먹어볼게요. 겁나 바삭해. 미안한데 나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좋아. 완전 좋아. 바삭함 ASMR 들어갑니다. 양손을 해도 그런데? 배고팠어. 약간 힘든 하루 끝에 여기 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풀릴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힙지로에서 힙하게 노가리를 먹어봤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생맥주도 너무 시원하고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파이팅! 짠!